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3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짝 애니. 오늘 다룰 작품은 와타세 유우의 만화 천녀전설 아야를 원작으로 선녀와 나무꾼 설화를 재구성한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의 안타까운 로맨스를 다뤘으며 그 속에서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자 하는 인간들의 탐욕적인 인체 실험과 그 욕망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들을 표현한 판타지 로맨스 작품 선녀전설 세레스입니다. 본 영상은 선녀전설 세레스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어느 날 친구들의 제안으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 미카게 아야는 그녀로부터 16개의 별과 달이 돌아오는 날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는 것과 암흑의 별에게 지배당할 것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불길한 전개에 기분이 몹시 상한 아야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어느 중년 부인의 가방을 낚아채는 소매치기를 발견하여 그에게서 가방을 되찾으려다가 그만 육교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 순간 아야의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흘러들어오더니 갑자기 그녀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며 무사히 도로로 착지하게 되고 그때 달리던 차들이 그대로 아야를 향해 돌진해오자 어디선가 붉은 머리의 남자가 등장하여 차에 치일 뻔한 그녀를 구해주는데 이노치노 온진사 뭔가 부식이나 히토다ったけど 뭐이치도 아에나이까나 아레와 난다ったんだろ 다시카니 아타시 위테타요나 こんなに元気なのが不思議だよ。私ってさ、強運なんだよ、アキ。正直、ドキドキしちゃった。毎日毎日同じこと繰り返して、退屈なんだよね。まるで自分がこの世界に置かれたたくさんの駒の一つみたいでさ。このまんまでいいのかなって。贅沢なやつ。きっと何かを失ったり、崩れてから気がつくんだろうな。普通のことがどれだけ幸せかって。プレゼント、楽しみにしてるぞ。 그리고 다음날 16번째 생일을 맞이한 쌍둥이 남매 아키와 아야는 할아버지가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는 소식에 부모님과 함께 미카게 본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친척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생일 선물을 열어보던 두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던 미라의 손을 보자마자 각각 아야는 몸에서 엄청난 힘을 발산하고 아키는 온몸에 찢겨진 듯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아야가 천녀 세레스의 환생, 아키가 시조 미카기의 환생임을 깨달으며 곧장 아야의 아버지에게 천녀의 운명을 타고난 딸을 사살하도록 지시하는데 오토바사 아야, 스마나이 미카게の言いなりになるんじゃない 自分の運命に戦ってくれ 誰が何と言うとお前は私の娘だ 血迷いを追ってこの子は私の子です やれ! ある女の子を迎えに行ってくれへんか? 感じたんや 갑자기 미카게 가문의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게 된 아야는 그 순간 내면의 힘이 폭발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나무 위로 도망쳐오고 그곳에서 전에 자신을 구해줬던 은인을 만난 그녀는 뒤늦게 아버지의 죽음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리려다 그 은인이 가문의 사람들이 추격해오는 것을 발견하여 황급히 입맞춤으로 아야의 목소리를 막아버립니다. 그 후 그 은인은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열흘의 밤을 뜻하는 토야라는 것을 밝히며 때마침 아야를 구하러 온 아오기리 유우희에게 그녀를 보내주고 그리하여 본가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된 아야는 유희의 형수였던 아오기리 스즈미로부터 자신의 집안이 천녀 세레스의 자손임을 알게 되며 스즈미 또한 다른 지방의 천녀의 피를 이은 자손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미카게 가문은 흔히 선녀와 나무꾼으로 불리던 설화의 나무꾼 시조 미카기로 시작된 집안이었으며 그 자손들은 천녀의 가호로 인해 가문이 장성하게 되자 그 핏줄을 보존하기 위해 친척 간의 혼인으로 대를 이어갔고 그러던 어느 날 다이쇼 시대의 세레스의 환생으로 태어난 16세의 소녀가 집안을 몰살시키려다 실패하자 미카게 가문의 사람들은 세레스가 남편인 미카게에게 증오를 품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날부터 가문의 여자가 16살이 된 날에 세레스의 힘을 가졌는지 확인한 뒤 천녀가 각성하기 전에 사살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재벌 그룹으로까지 성장한 미카게 가문은 세레스가 집안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천녀의 힘을 두려워했으나 그 가문의 일원 중에서도 미카게 카감이라는 인물이 천녀라는 존재에 커다란 동경을 품게 되면서 천녀의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우수한 인간을 창조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게 되고 이에 카가미는 천녀를 두려워하던 원로들 몰래 엘리트 육성에 관심 있는 여러 해외 스폰서들을 끌어들여 과학자 알렉산더 오 하우엘을 필두로 C 프로젝트의 연구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아키니 아게요토 모테타 바스데 프레젠토 기토 니야 双子か 아니키와 오모리데 이모토와 코로세카 아야니와 테오다스나 이로이로 타시카메타이시 시라베타이코도마아루 오마에노 야쿠메와 아야노 칸시토 天女の核だ。あんたたちもその天女の血筋なんだ。アヤは直結だ。 한편 아야는 갑자기 닥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아키와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다시 재회하게 되지만 카가미로부터 딸이 남편을 죽인 것이라고 세뇌당했던 어머니는 함께 죽음으로 속죄하자며 아야에게 시카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아야의 머릿속에서 천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세레스의 인격이 아야의 몸을 차지하고 이에 아야의 호의로서 병원을 찾아갔던 유우희는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데 세레스! 오마에 아야じゃねえのか! 別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아야와私 私をここまで出せるのは 미카게の代々の娘で この肉体が初めて 미카게の手のものです 오마에와 逃げ取ってこいと言われている。逃がしません。私の羽衣はどこです。羽衣がなくては私は帰れない。やめろ。お前はアヤだ。天女じゃねえ。私は御影を全て絶やすのです。羽衣を奪い私を恥ずかしめた男の血筋を。 이번에 마지니 못었다노. 자겐나요, 때메. 오카산, 오네가이. 시카리시테. 그 후 아야는 혼수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레스가 된 자신이 어머니를 공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빠지고 그날 이후 유우희는 아야의 보호를 위해 그녀의 옆방에 머물며 그 과정에서 점차 아야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야가 미카게 가문으로부터 노려지고 있음을 알게 된 아키는 몰래 연구실을 빠져나와 토야의 도움으로 아야가 머물고 있던 스즈미의 집을 찾아가고 이에 다시 재회하게 된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나 밤사이 아키가 자신의 남편이었던 미카게의 환생임을 알아본 세레스가 갑자기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세레스의 앞에 토야가 등장하며 재빨리 아키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이에 그녀는 아키의 전생인 미카기가 자신의 날개 옷을 빼앗고 억지로 자신의 아내로 삼았음을 이야기하며 아키의 몸에 난 상처가 몇천 년 전 자신이 남편을 죽일 당시에 냈던 상처와 동일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 후 유희가 아키를 공격하려던 세레스를 저지하며 그 틈에 토야는 황급히 아키를 미카기의 연구실로 돌려보내고 그 사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아야는 또다시 세레스였을 때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아 토야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비롯한 모든 자초지종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에 토야는 우선 잠옷차림인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며 아야에게 아키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키노코토와 아키라메로 소레가 오타가이노 타메다 자 야빠 아타시 아키오 쏟다나 도스테 사다메테 야츠다 それで諦めろっての定めの前で泣き喚くっきゃないって俺から話すことはもうないあんたと私が敵同士になってるのも定めってやつ震えているぞ 그날 밤 토야와 이야기를 나누던 아야는 그가 몇 달 전 토야라는 자신의 이름과 미카게라는 이름 외에 모든 기억을 잃었음을 알게 되며 카가미의 밑에서 일하는 이유도 그의 연구팀이 기억을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고 그 후 토야로부터 아키가 준비한 생일 선물을 받은 아야는 오빠가 자신과 똑같이 붉은 귀걸이를 선물로 준비했음을 깨달으며 지금까지의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토야는 아야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며 밤새 슬퍼하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그런 토야의 행동에 아야 또한 점차 그에게 끌리게 되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연민과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야는 아키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몰래 도야를 미행하였다가 도중에 카가미와 맞닥뜨리게 되고, 이에 카가미는 아야가 세레스로 변하도록 아키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스를 이용해 세레스가 된 아야의 전신을 마비시킵니다. 그 후 세레스의 몸에서 혈액을 채취한 카가미는 그 혈액 속에 있던 미지의 물질을 전국에 있던 천녀의 자손들에게 투여하여 그 자손들이 천녀의 힘에 각성하도록 그 유전자를 증폭시키고, 그 과정에서 유의의 저지로 실험당하지 않은 스즈미를 제외한 많은 후손들이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며 극소수의 인원만이 천녀의 힘에 각성한 채 카가미의 연구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비윤리적인 실험들을 지켜보던 토야는 가끔씩 아야에게 내부 정보를 가르쳐 주었다가 그만 카가미에게 발각되어 미카게 가문으로부터 감시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고, 한편 유희는 적인 토야와 가까워져가는 아야의 모습에 질투심을 느끼며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토야를 사랑하고 있던 아야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수께끼에 병균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서 지역 사람들에게 예방약을 처방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며, 아야와 유희는 미카게의 연구일 것이라는 생각에 곧장 그 병원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는 예방약을 처방받은 뒤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아야와 유희는 쿠르마 치돌이라는 인물과 인연이 닿아 입원 중이었던 그녀의 남동생 쇼타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부작용을 앓던 환자들이 천녀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병원 건물을 마구 파괴하기 시작하고, 이에 치돌이는 그 환자들이 자신의 남동생을 다치게 하려 하자 얼마 전 섭취한 예방약에 의해 시게노모의 힘이 완전히 각성하여 천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토야는 미카게의 지시에 따라 천녀를 포획하려 했으나 아야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그들을 붙잡지 못하면서 그는 완전히 카가미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이에 세레스는 아야가 아끼던 초커를 토야에게 건네주며 그녀의 곁으로 돌아올 결심이 서면 그것을 목에 착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아야를 세레스로부터 해방시키려던 아키는 날개옷의 소재를 떠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카게의 실험에 참여했으나 점차 그는 기억만이 아닌 시조 미카게의 인격 그 자체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거기다 과거 세레스에게 엄청난 소유욕을 드러냈던 미카게의 인격이 토야와 아야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카기로서 토야를 증오하며 그런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토야는 결국 그토록 되찾고자 했던 기억보다 아키와 함께 아야의 곁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며 그날 밤 미카게의 연구소를 탈출하기로 결심하는데, 話し合いじゃなかったのか? お前の記憶を取り戻してやろう。 먼저 君が 本当の自分を取り戻し、 お互いの進むべき道を話し合おうじゃないか。 お前らのやり方にはもううんざりだ。 俺たちは C プロジェクトから抜けさせてもらう。どういうことだ？何も所持していなかったと報告されたでし。何も持ってなかった。行こう。秋。やっぱりいけない。もう自分を保つ自信がない。必ず綾に会ってこの手紙を。 もし 今度会えた時、 俺が俺でなくなってても、今の俺のことをずっと忘れないでいてくれよな。さよなら。 아야. 그날 이후 아키는 카가미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며칠간 단식을 행하며 내면의 미카기와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본가를 방문하게 된 아키는 그곳에서 몇천 년 전에 사망한 세레스의 미라를 발견하게 되며, 그녀가 계속 성불하지 못한 채 환생을 거듭해온 이유가 신체를 환부로 다루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미라를 바라보던 아키는 내면에 있던 시조 미카기의 인격을 억누르지 못하여 결국 그에게 육체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그 후 미카기는 그 신체가 세레스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채며 곧장 그녀의 영혼이 느껴지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도케, 소레와 오레노 온나다. 나니 야쨘다요! 도시쳤다노!
この体の名前のことか。ならいない。嘘。完全に眠った。嘘だ。セレス、また俺を殺すか。ならあれは取り返せんぞ。返せ。あれは私のものだ。欲しくば勝手に探せ。お前は永遠に俺の女だ。黙れ。無駄だ。俺には。그러나아키의육체는단식으로인해몹시약해져있었기때문에미카기는세레스를코앞에둔채쓰러져버리고그후아야는아키가미카기에게흡수되었다는사실에몹시괴로워하며하루라도빨리날개옷을찾기위해천녀의전설이존재하는지역들을찾아다니기시작합니다그리하여토야와함께니가타에서의생활을시작한아야는어느날시바타에위치한바다에서토야에게조개껍질을주었다가그의기억을되살리는계기가되고그순간자신이과거어린아야와만났다는사실을깨달은토야는곧장그녀와처음만났던무인도를찾아가며자신이그섬에서살았던기억과어째서미카게라는이름을기억하고있었는지를떠올리게됩니다사실토야는과거태아의상태로무인도에떠밀려와열흘밤만에성인이된특수한인간이었으며그런토야를발견한진구지타트조라는노인이그에게인간으로서의생활과지식을가르쳐주었고그러던어느날가족여행으로무인도를찾은아야에게깊은인상을받은토야는7년이넘는세월동안다시아야가섬을방문해주기를기다리다가타츠조가죽은뒤직접미카게라는이름을단서로도쿄를찾아가게됩니다그러나그과정에서교통사고를당한토야는머리를다치는바람에그만기억상실증을앓게되며유일한단서였던미카게그룹을찾아갔다가기억을빌미로카가미의부하가되어버리고그후로미카게가문의교육아래감정없는인간으로키워진토야는결국아야를만나고자했던마음도떠올리지못한채 C 프로젝트의일원으로일하게됩니다俺はただ会いたかっただけなのにお前にずっと遠い昔から俺は探してた気がするあと7ヶ月7ヶ月の間に羽衣を見つけられなければ私はミカゲ家を滅ぼしますあなたの兄アキも必ず殺す分かったわね한편미카기몰래날개옷을복원하려던카가미는날개옷이그저천조각이아닌힘의증폭기와도같다는것을깨달으며날개옷의유적들을확인하기위해아야만큼강한천녀의힘을가졌던치도리를강제로데려오고그후그녀를통해복원할수있는유적을찾아낸카가미는이번엔천녀의피를가진우수한인간을만들기위해치도리의난자를적출하여인공수정에돌입하기시작합니다그소식을들은토야와유희는아야몰래치도리와그녀의남동생인쇼타를구하러카가미의연구소에잔입했으나치도리가유희와함께도망치는과정에서그만총을맞게되고거기다토야또한쇼타를풀어주는대신미카게에게붙잡히게되며그과정에서미카게의내면에있는아키를깨우려다가그의총격에의해숨을거두게됩니다유희군의요리이っぱい食べたいな자아매일삼마의시오야키구워서대할왜でかな すごく寒いの ちゃんとひっついたらよ天女に変わったままの方が良かったでしょ千鳥はそのまんまで十分いい女じゃんねえ、ゆひくん、ゆひくんのことずっとね途中でやめんなよ続きいっぱいあんだろ聞かせろよ한편외출한토야를기다리던아야는자신이임신했다는사실을알게되며세레스가7개월이란시한을내민이유도아이때문이었음을깨닫게되고그후날개옷의정보를얻기위해카가미를만난아야는그에게서토야가죽었다는사실을듣게되며그의시체는카가미가해부하기전에알렉산더가빼돌려바다로보내버렸다는것을알게됩니다그소식에엄청난충격을받은아야는곧장내면의수분체로기절하여세레스가그녀의몸을차지하게되고이에카가미의실험실을둘러보게된세레스는천녀의힘에각성한자신의후손들이카가미에의해완전히정신을세뇌당했다는것을알게되며미카게가문의악행을끝마치기위해곧장날개옷이있는곳으로향하기시작합니다한편날개옷의복원완료로인해카가미로부터버려진미카기는다시아키의인격으로되돌리는실험중에세레스의기운을감지하게되며곧장실험실을빠져나와날개옷복원판이있는곳으로찾아가는데俺に無理やり妻にされたと言ったそうだな。よくもそんな嘘が言えたものだ。
お前が自ら俺の妻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子孫を作ることこそ我々天女の目的。お前は私にとって何人目かの男に過ぎない。お前、より良いものを選ぶ羽衣にはその男を選ぶ力がある。東野を殺したのはお前ね。東野、あいつが何だと言うんだ。あれはいい男だった。お前などよりもずっと。사실 처녀들은 여성만 존재하는 종족으로 날개옷, 즉 마나라고 불리는 생명의 근원을 신체의 일부처럼 가지고 다녔으며, 마나를 발견한 남자와 혼인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이에 세레스 또한 자신의 마나를 발견한 미카기와 혼인하여 세 명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여성뿐이었던 처녀에게 남성이란 자손을 남기기 위한 존재일 뿐이었으나 세레스는 점차 상냥한 미카기를 사랑하게 되어 난생 처음으로 평생 인간인 그와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까지 품게 되었고, 그리하여 세레스는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계속 미카기의 곁에 머물지만 어느 날 다른 부족의 습격을 받은 미카기가 세레스의 힘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면서 그는 아내와 자식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레스는 미카기에게 자신의 힘을 일부 넘겨주며 그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였고, 그러나 그 바람과 달리 미카기는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습격했던 다른 부족들을 공격하며 결국엔 거대한 부족의 우두머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날 이후 미카기는 자신의 힘을 잃게 될까봐 세레스에 대한 집착을 더해만 갔으며 아예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마나를 빼앗아 바다로 던져버렸고, 이에 세레스는 미카기에게 자신이 마나가 없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마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폭력적으로 그녀를 대하며 소유욕을 드러낼 뿐 세레스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全て お前のためだ! お前は 一歩も 外へ 出るな! 俺の女だ! 永遠に! どこに 行って しまったんだろう? どこへ 行く気だ? わが子であろうとお前を奪う者は許さん。 心のどこかでまだ信じていた。 きっといつかあの人と。 どうして! 心を通わして何になったのか。 愚かだった。 私は行くしかなかった。 子供たちを残して。 私は願った。 いつか再び 我が子らのもとへ。 生きていた。 한편 스즈미와 유휘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강한 천녀의 힘을 가진 치카사 주루를 찾아가지만, 이미 그녀는 전국적으로 펼친 카가미의 실험으로 인해 동료 가수 케이를 잃고 자신 또한 그 약의 부작용을 앓고 있었으며, 스즈미의 부탁과 상관없이 홀로 카가미의 연구를 중단시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이에 그녀는 연구소 건물 근처에 콘서트를 연 뒤 천녀의 힘을 실은 노랫소리를 스피커로 증폭시켜 그 힘으로 연구소 건물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건물의 파손으로 더 이상 연구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카가미는 황급히 천녀의 인공수정란과 날개옷 복원판, 시게노머드를 옮기려 했으나, 자신들이 실험실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세뇌되어 있던 시게노머들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동경하며 연구소 건물과 함께 숨을 거두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다 연구소 파괴의 소식을 들은 해외 스폰서들이 C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거두면서 곧장 카가미는 준비해놓은 배에 실험 자료들을 모두 옮겨 싣고 연구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다에서 모든 기억을 되찾은 토야가 세레스의 앞에 등장하며 자신이 세레스의 마나가 만들어낸 숙주라는 것을 밝히고, 사실 그는 세레스의 마나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기 위해 5천년의 세월을 거쳐 바다의 미생물로 창조해낸 인간이었으며, 그의 몸속에 마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으니. 마나를 返すよ. それが俺の役目だから. 토야와 どうなるの? 다메! 절대 마나를 外しちゃ 다메! 마나를 つけなければ 体が 持ちません. 子を産むことさえ. 俺はいいんだ. いらない! 赤ちゃんだってちゃんと産んでみせる! 赤ちゃんがいるの! 東野の子供だよ! 俺の子供? 東野と血のつながった子が生まれるんだよ! もう世界で一人ぼっちじゃない! もう一人なんかじゃないよ! 産んでくれるのか? もう一人じゃないんだな 俺は。 한편 천녀의 힘에 이끌려 날개옷 복원판을 발견한 미카기는 그 날개옷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과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되고,
그 후 세레스에 대한 배신감으로 미쳐버린 미카기는 토야를 다른 곳으로 유인한 뒤 배 안에 있던 아야를 찾아가 천녀의 힘으로 그녀의 가슴을 꿰뚫어버립니다. 이에 토야는 곧장 아야에게 자신의 만화를 떼어주며 앞으론 같은 인간으로서 그녀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카기는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된 토야를 죽이려 하지만 그 순간 만화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체가 된 세레스가 등장하며 미카기에게 길고 긴 인연의 끝을 마무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뭐 과거와 我々は 이라는 眠る 너요 오마에모 고도모たちの ために 許さん 아야! 야른다! 이마루치니 코이토! 마나 実体化したのか? 미카기は不完全なマナをつけてしまった もう助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 アキ! 아야 お兄ちゃん お兄ちゃん! てめえらのやったことの結果だ! 一番大事な心を忘れてよ! 何が変えられるんだ! 館内に残っている全員に告ぐ直ちに脱出しろ そのディスクには今まで御影のしてきたことが全て入っている落ち着いたら公の場所へ沈むなら御影家も一緒だ天女の子供たちはお前に任せるもっと別の方法で子供たちに未来をミカギずっとお前に聞きたかったの私のことを愛していたお前分からなかったのか 私も 愛していた ただお前を失うことに怯え自分さえ壊してしまうほどずっと深く愛していた 眠りましょう私と共に 終わったのだ やっと 그리고 얼마 뒤 아야는 토야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며 어머니의 쾌유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희는 토야에게 아야가 행복해질 것이라 말하지만 그는 만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몇 년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그날이 오면 유희가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후 꿈속에서 아키가 붉은 귀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아야는 행복한 마음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미래를 이야기하며 선녀전설 세레스는 끝을 맞이합니다. 선녀전설 세레스는 원작 만화책 14권의 분량을 24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보다 자극적인 묘사와 과격한 액션씬을 통해 미카게 가문이 저지르는 죄를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거기다 원작 자체가 설화인 선녀와 나무꾼을 몇천 년에 걸친 환생 복수극으로 그려내며 전생 캐릭터인 세레스와 미카게의 애증관계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 작품은 천녀를 이중적으로 표현하거나 후반에서 세레스와 미카게의 관계에 반전이 등장하는 등 설정을 꽤 탄탄하게 잡은 작품이지만 그 중에서 쌍둥이 남매가 전생의 부부라던가 토야가 가짜 과거를 떠올릴 때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막장의 소재가 자주 등장하여 순정 만화가 아니라 스릴러로 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란 생각마저 들고 거기다 다수의 서브 남주들이 등장했던 전작의 환상 게임과 달리 본 작품의 유일한 서브 남주 유희는 토야에 비해 개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강제적인 스킨십 묘사도 잦아 오히려 토야를 독보적인 남자 주인공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작품은 운명적인 사랑과 오랜 기간에 걸쳐온 애증, 탐욕적인 인간들의 인체 실험을 그려내고 있으며 그 많은 희생 속에서 살아남은 아야가 또다시 천녀의 후손을 가지지만 마지막에 그녀의 남편인 토야가 시한부라는 묘사로 인해 해피엔딩 아닌 씁쓸함을 남기고 또한 엔딩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미래를 맡긴다는 자막을 통해 과거의 인연, 즉 혈통과 가문, 구시대의 신적인 존재에 얽매였던 어른들의 과오를 넘어 새로운 인류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녀전설 세레스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뵙겠습니다.